비운데 어디 가요? 그냥 집에 있어야죠. 비가 오면 맛있는 음식은 포기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짬뽀 고등 음식이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 불문, 내가 원하는 음식을 쏙쏙 골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포장 음식 테이크아웃. 웬만한 식당 부럽지 않은 한 손으로 누리는 나만의 만찬, 그 맛의 환희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싱싱한 식재료와 화려한 손맛으로 탄생되는 요리, 거기다 맛깔 나는 시식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먹고 싶어!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선 생생경남 제작진. 아파트 난지 속 고소한 푸드트럭 발견?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생선구이 냄새죠. 생선 냄새죠. 집에서 구우면 냄새 많이 나니까 요즘 사람들이 집에 생선을 잘 안 구워 먹어요. 생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안 구워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구워서 파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나 햄버거처럼 생선구이를 테이크아웃 한다고쇼? 이야 진짜 노릇노릇 생선구이네 얘. 우동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아요. 자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 직화로 구우면은 기름은 싹 빠지고 하니까 더 담백하고 그래요. 고등어도 그렇고 꽁치도 그렇고 여기다 갈치 같은 거 구워도 굉장히 맛있어요. 계절별 물 좋은 생선들만 그릴에 오를 자격을 갖춘다는데 기본 10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와 통통한 삼치구이 맛있겠다. 밥도둑이에요. 와. 갓 구워낸 생선 맛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은 우리 제작진. 즉석밥까지 들고 생선구이 공략이 들어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 다 비었다. 일단은 생선을 좋은 걸 써야 되고 싱싱한 걸 써야 되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짜지 않게 먹잖아요. 간을 좀 삼삼하게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또 소금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잠시 후 비빔 세트요. 10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지금 구워놓을게요. 생선구이 테이크아웃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요일별로 가거든요. 월요일 어디, 화요일 어디 이렇게 가니까 자기네 동네 오면은 미리 다 아시고 전화 주문하시죠. 고등어 세트 하나만 주세요. 고등어 세트. 생선구이 트럭의 히트 상품 세트 메뉴. 고등어부터 갈치까지 자신이 원하는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 직화로 이렇게 구워서 그런지 맛이 그냥 좀 다르더라고요. 담백하니. 여긴 주문해놓고 딱 찾아서 집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 아무래도 이래놓으면 내 집에 가서 냄새 한번 손에 안 묻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실속 테이크아웃으로 싱글족부터 주부들까지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중.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테이크아웃 점을 이용하셔서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선구이도 테이크아웃 하세요. 테이크아웃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생생경남. 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대형 수족관이 반겨주고 보고 또 봐도 일반 횟집 같은데 제대로 온 거 맞나요? 테이크아웃 집 맞아요, 여기? 네, 저희 테이크아웃 집 맞습니다. 고기 한번 보실래요? 예. 상당히 그렇지. 아이고 살아있네. 아니 살아있네요. 예. 그럼 죽은 고기 팔 거야.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원래 회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회집처럼 저희가 밑반찬이 나가지 않고 활어 가격만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오늘 방어 엄청 높거든요. 삼천포와 통영에서 공수한 활어만 고집하는 회 포장 배달 전문점. 주문과 동시에 손질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 오직 회 맛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 품질은 기본, 푸짐한 양은 덤. 자세히 보면 일반 회보다 두 배 이상 두꺼운데 이것이 매력 포인트. 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듯이 맛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빛의 속도로 시식에 나선 제작진.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작지만 회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손질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형 주방이라 손님들의 반응이 좋대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횟집 가면 회 나오면 그냥 먹기 바쁜데 또 직접 또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또 보는 재미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회 맛을 푸짐하게 느낄 수 있어 가족이나 각종 모임의 부름을 받는다는 활어회 테이크아웃. 네, 다 되었습니다. 방어도 좀 넣어놨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감사합니다. 기름진 음식 먹거나 부담스럽고 다음날 걱정되기도 하고 여자니까. 그런데 회 같은 경우는 깔끔하니까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타로를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주문에 정신없는 사장님. 어? 어? 어디 가세요? 네, 지금 포장 주문 와가지고 지금 배달 좀 하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인근 지역에는 이제 5분에서 이제 길게는 한 7분 정도 안에는 이제 배달해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신선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싱싱함이 생명인 회, 퀵 서비스를 통해 신속 배달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아줌마님도 입할 거거든요. 오, 오, 이렇게 배달되는구나. 가족끼리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배달이 오니까 색다르잖아. 일단은 횟집에 가서 먹는 거와 다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감사드리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회로 이제 저는 이제 맛있게 더 신속하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로도 해산물도 테이크아웃.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오늘 저녁 테이크아웃으로 저녁 식사 분위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주의 7월은 연꽃향이 가득합니다. 여름 한철 환하게 피어난 연꽃이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딱 피려고 하는 꽃이 정말로 생생하고 아름답고 빗방울이 연꽃 위에 막 저거 매달려 있을 때 정말로 또 환상적입니다. 꽃의 화려함에 눈도 즐겁지만 뿌리부터 꽃잎까지 연애 효능을 알면 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요. 어디 한번 연과 사랑에 빠져보시겠습니까? 7월이면 덕진 연못은 연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은 전주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풍경이었는데요. 대낮에도 불을 켠 것처럼 분홍빛 연꽃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봄과 마음이 젊어지고 힐링하고 갑니다. 활짝 내 마음 핀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죠. 덕진호를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들리라 그래서 들렸는데 안 들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름다움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0여 년간 덕진공원 연꽃 사진을 찍어온 김영채 사진작가. 그가 유독 이곳의 사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죠. 근데 결론은 아 우리 연못만큼 연방죽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 내일 아침 6시 그는 어김없이 덕진공원을 찾아갑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한 세월에도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그의 수고는 계속됐는데요. 이 시간에 찍는 첫째 광선이 부드럽고 투명합니다. 그리고 해가 야찹게 뜨기 때문에 그림자가 명암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아름답고 예쁘고 차분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엄청 강합니다. 7월 중순쯤 가면은요 전체가 꽃밭이 됩니다. 연꽃밭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왜 여기 이 꽃이 좋냐면 꽃이 첫째는 큽니다. 홍련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기 꽃이 커요. 어쩌다 쏟아지는 소나기도 작가에게는 고마운 소품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연잎은 그의 렌즈 안에서 또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이죠. 소나기가 내리고 저걸 하면은 꽃잎 위에 빗방울이 다 다롱다롱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때가 또 아주 촬영하기는 아주 적절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화려한 연꽃에 눈이 반했다면 이번엔 연의 효능에 반할 차례입니다. 뿌리부터 꽃잎까지 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식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잎을 고르는데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연하고 조그만한 거가 좋다고 그 이런 거를 많이 따시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연 향도 많이 안 나고 음식 했을 때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별 맛이 없어요. 약간 야가 나름 햇볕도 많이 보고 성숙해야 향도 많이 머금고 그만큼 영양 성분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연잎은 하엽이라고 하는데요. 갈증을 먹게 하는 작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임산부가 출산할 때 태반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연잎을 차로 마시거나 달여 먹게 되면 태반이 잘 배출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버섯이라든지 각종 천연 식품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상복해도 괜찮은 그런 약초라고 하겠습니다. 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만드는 노은하 씨. 그중 각종 고명이 들어간 찰밥과 연잎묵 잡채를 들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상에 올라가는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연근은 요리를 하실 때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소금의 양을 반 정도만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음식을 안 짜게 드실 수 있어요. 10년간 연을 활용한 음식을 고민한 노은아 씨. 그녀의 노력이 담긴 연잎밥 정식이 완성됐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러니까 잡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체온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을 아무래도 여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청아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가 더해져 생명과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백년. 백년차는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해주는 특별한 보약입니다. 다른 꽃은 작게 덮어서 우려서 화차로 색을 보고 먹는데 이 연꽃은 꽃을 눈으로 보면서 향을 음미하면서 차를 마시는 거지. 은은한 향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년차. 오랜만에 만난 벗들과 함께 차 한 잔으로 오붓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가 몸이 좀 차가운 편인데요. 연꽃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차 향과 그 모든 게 이때는 진짜 나의 시간이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 좋아요. 차를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수양을 쌓는 예의로 끌어올린 다도. 오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도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색깔을 먼저 보세요. 색깔이 뭔 색깔인가. 그다음에 코로 살짝 가서 향을 맡으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색을 보면서 이렇게 마시세요. 차를 우려내는 것부터 마시는 것까지 10살 학생들의 다도 솜씨가 제법인데요. 처음 맛본 연잎차, 그 맛이 어떤가요? 향은 좋고 맛이 좋아요. 입안이 상쾌하고 속이 시원해요. 내구장 7월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연꽃은 눈으로 반하고 향에 취하고 맛에 빠지게 만들죠. 연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올여름 연의 매력 속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에서 시작돼 영남을 품고 흐르는 어머니의 강 낙동강.
낙동강 따라 바람 따라 저와 함께 떠나시죠. 시원한 강바람을 벗삼아 700리 물길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 따라 크리스와 함께하는 맛있고 알찬 낙동강 여행 풀코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권의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는 강정고령도. 이곳이 오늘 여행의 출발지인데, 아? 크리스는 오늘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예. 아, 감독님아, 반갑네. 안녕하세요. 자주 뵀었어요? 아, 저번에 여행 갔잖아요. 체력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체력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 중입니다. 이번에 절대 약하지 않게 강하게 가려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예. 오예.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크리스와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우릅교. 와, 경치가 정말 좋네. 강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저, 신기하네. 저 물고기 같은 거 뭐지? 이거 건물인가? 낙동강의 아름다운 전경만큼 이곳에 오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니아크 문화관. 멋진 외관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는데 입구에서 크리스를 반기는 건 바로 문화관의 상징 그리팅맨이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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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건물이 너무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뭐 물고기 같기도 하고, 네. 또는 고래, 네. 아니면은 근배. 네.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한국의 전통 도자기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컨셉을 잡은 겁니다. 조금 이해가요 이제. 네네. 아, 그러면 이 건물 지은 이유는 뭡니까? 왜 지었어요? 네, 물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가 그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에는 강에 관한 전시관들 열리고 있어 방문객 누구나 낙동강의 역사는 물론 그 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아, 잡히라 잡히라 잡히라. 아이고, 이리 와봐. 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안 그래도 여기는 주제가 물이잖아, 그죠?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물이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또 소중함을 또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나와서 네. 아직은 어리더라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친구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와우! 경치가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저기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니에요? 저 다리가, 와, 여기서 한눈에 다 보이네. 와, 멋있다. 아, 역시 전망대답다. 와, 이쪽도 풍경이 보통이 아니네. 아, 너무 예쁘다. 저 배가 오는 거 빼보세요. 저 배 하나 있어요. 아, 아니 오늘 같은 날씨가 좋은 날에 저 같은 배를 타고 낙동강, 이강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크리스, 배 타고 싶어요? 아, 당연하지, 감독님아. 배 안 타고 싶겠어요? 그렇게 소원이라는데 좋아요. 그럼 다음 여행지는 배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삼진 나루터까지 가요. 아, 나루터까지요? 탑승해도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와, 감독님아! 잘 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2년 전부터 첫 운항을 시작한 달성호. 강정고령보, 삼운진, 옥포면까지 낙동강 일대를 도는 유람선이다. 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공기도 좋아. 낙동강 주변의 경치를 도심 유람선으로 즐기는 시간. 예선비들의 뱃놀이가 이보다 좋았을까? 유람선 처음 타보셨어요? 네,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아. 대구에는 유람선 탈 기회가 없는데 네. 지금 밖에는 굉장히 더운데 지금 유람선 타고 있으니까 맑은 물하고 시원한 바람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좋죠. 아유, 그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셀카도 잘 나오고. 맞다, 육지. 에이,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와, 피아노다. 돌 피아노네. 딱딱하다. 귀신통 납시요. 귀신통? 여기 귀신 있나? 귀신, 귀신. 그냥 피아노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말인데요, 이 귀신통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1900년 3월 26일에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탐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피아노를 이곳 사문진 나루터로 들여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들이요. 피아노가 빈 나무 상자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를 귀신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귀신 나왔나요? 귀신은 없죠. 지난해 새 단장을 마친 사무진 나루터. 물길 따라 바람 따라가는 낙동강 여행의 필수 코스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라는 사문진 주막촌. 국수도 있네. 먹을 고래가 많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주문할게요. 예, 예. 저 찌지 마늘랑요. 예. 국밥 하나,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주세요. 깔끔하게 새 단장한 주막촌에서는 그 옛날 보부상들이 즐겨 먹던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남편. 오 예. 오, 감사합니다. 드세요. 오. 오. 아, 딱인데. 아이고, 먹으러 가. 먹으러 가자. 빨리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그 시절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시름을 덜고 허기를 달랬던 부부상처럼 크리스도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데. 달달하구만. 막걸리가 맛있네요. 막걸리와 둘도 없는 짝꿍. 고추전을 쭉쭉 찢어 한 입 먹고. 뜨끈하게 말하는 국밥까지.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죠. 감독님아, 배 타고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막촌, 주막촌이죠. 이 음식이 죽여주네. 국밥이 솔직히 저한테 살짝 맵긴 한데 국밥 한 입하고 파전 하나 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 딱이에요. 강 보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엔 사문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는 요 오리. 감독님 여기 줄 서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줄이 왜 서 있어요? 오리차 타고 정상 갈 겁니다. 아, 오리차요? 네. 사문진과 화원동산의 마스코트 바로 낙동강 오리를 캐릭터화한 오리 전기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이동 수단이다. 거지 예쁘네. 꼭 보세요. 역시 여기도 경치가 예뻐요. 아름다운 꽃길 따라 달리던 전기차. 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다. 여기 어디입니까?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구경하실 분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아, 여기 동물원도 있어요? 오리차의 첫 번째 정류장이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하원 동물원. 우리 토끼 보자. 와, 여러 마리 있네. 토끼 어디서 왔는지 알아? 거기 하늘에서 왔거든. 미국에서 토끼가 스퀵 이런 소리 내거든. 한국에서 무슨 소리네?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산 화원. 화원동산의 가장 높은 곳 달성 전망대에서는 달성 습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와우! 어메메! 박경치! 감독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경치가. 보세요. 대구의 생명터 달성 습지. 자연과 사람 역사가 만난 그곳에서 이렇게 여행을 마친다. 오늘은 제가 이 강줄기 따라서 아주 쉬운 여행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달성군이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여러분도 집에서 TV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이런 곳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감독님아, 다음에 여행 어디로 가요? 생명의 강,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 떠난 여행. 나루터의 나룻배는 유람선으로, 울퉁불퉁 흙길은 잘 다듬어져 그 위로 전기차가 다니지만, 옛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먹거리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달성, 낙동강 여행 어떠세요? 파도 소리 좋고, 역시 여름 하면은요 바다 있고요 즐길거리가 많아서 정말 좋은데, 딱 한 가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몸이 축축 처지고 기운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최고의 보양 요리를 맛보러 가겠습니다. 고고! 구자읍 월정리 아름다운 바닷가에 펼쳐진 카페 거리. 이곳에 바다의 왕자 전복이 담긴 건강한 요리가 있다. 야,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요리 전복 요리를 제가 맛보러 월정리에 왔는데요. 근데 카페들은 많은데 전복 요리 어디서 맛보지? 키친 써있네요. 왔어요. 레이더망이 딱 걸렸네. 저 집인 것 같거든요. 가보시죠. 와, 가까이 옵니다. 어우, 배고파져 갑자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못 왔나 봐. 아니, 제가 전복 요리 찾으러 왔는데요. 이거 전복 아니잖아요. 아, 네, 이거는 돼지고기입니다. 전복 여기 네. 없어요? 아, 전복도 있죠. 이쪽으로 보시면 네.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양식장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전복이랑 돼지고기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하고 전복도 합니다. 음식점 바로 옆에 자리한 양식장에 싱싱한 전복이 가득. 장모님표 바다의 왕자 제주 전복이다. 우와, 아니 이거 신선함 보세요. 이거 다들 힘이 좋아가지고 다 붙어있는 거 봐봐. 아니 그럼 이 귀한 전복으로, 제주의 전복으로 오늘 요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현란한 불쇼와 함께 야채를 볶고 갓 잡은 싱싱한 전복은 껍질까지 함께 구워낸다. 와, 아까 보니까 막 불도 막 나오고요. 오늘 네네. 어떤 요리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전복을 이용한 전복구이랑요. 네. 전복 뚝배기. 네. 그다음에 차슈구이랑 돼지고기 요리를 할 겁니다. 살짝 구워낸 전복은 뜨거운 껍질에 다시 담고 맛깔스러운 야채볶음이 곁들여지는데, 평범한 구이가 아니다. 이야, 이제 입이 이만큼 벌어질 정도로 정말 전복 음식이 항상 차려졌는데요. 이게 바로 전복구이예요. 전복구이. 근데 좀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시면 전복구이에는 꼭 생선이랑 밥이 같이 나오는데 네. 조금 이렇게 술안주로나 아니면 간단히 식사 대신에 하고 싶을 때 이제 고추 잡채랑 꽃빵이랑 같이 드시면 이제 식사하기 싫으실 때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간단하게 네, 다른 데서 모르고 뭐 드시고 오셨을 네, 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간식처럼 요기 네. 딱 할 수 있게 드시면 되고, 요거 좀 특이해요. 전복과 생표고 갖가지 재료가 담긴 뚝배기에 각종 야채와 다시마 등으로 우려낸 마법의 육수 투하. 이거는 저희가 샤브샤브랑 뚝배기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밥이랑 요 소스는 조금 싱거우시면 찍어 드시면 네. 되고 꼭 생표고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기만 해도 건강한 기분이 드는 건 또 뭘까요? 이거는 저희 네. 엄마가 야채를 전부 키우셔가지고 또 갖고 오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
여기에 전복에 버섯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야채랑 소고기랑 같이 든 거거든요. 네네네. 전복 샤브뚝배기. 전복은 기본 직접 기른 각종 야채와 살짝 익혀 먹는데 사르르 녹는다 녹아. 이게요. 채소 각각의 그 고유한 맛이 다 나면서 국물이 얼큰하면서 전복의 부드러움까지 같이 담아서 이거 한 그릇이면 진짜 보양식이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왜 전복을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진화한 제주산 전복 요리가 올여름을 책임진다. 아름다운 제주바다에서 싱싱한 제주산 전복을 먹으니까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요, 제주산 전복으로 여름철 활력 충전하세요. 이번에는요, 간편하게 전복 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김밥집이네요? 맞나? 일단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요 지금 특별한 전복 요리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김밥집이에요. 아, 여기는 전복 전문 김밥집입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영양 만점 전복이 통째로 담긴 김밥과 최강 비주얼의 전복 주먹밥, 여기에 전복 컵밥까지 바다의 왕자 이색 전복 간편 요리 나가신다. 걸쭉한 녹색 액체의 정체는 바로 내장과 전복을 함께 넣고 갈아낸 육수. 전복 김밥은 그냥 전복 썰어 넣어 만드는 게 아니었다. 아니 이거 뭔가 굉장히 산같고 푸짐한데요. 지금 이거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아, 쌀을 2시간 동안 불린 다음에 네. 전복 내장하고 그리고 청주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그 비법대로 넣어서 네. 기본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밥하고 쌀하고 볶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다 전복에서 나온 것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고기 밥에 또 함께 합쳐지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근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고소하고 밥이 네. 쌀이 쫀득쫀득. 아, 조금 더 향도 네. 좋고 쫀쫀한 그 식감을 위해서. 네. 싱싱한 활전복을 정성껏 슬라이스로 썰어서 정성 가득한 전복밥 위에 보기 좋게 얹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복 컵밥이다. 전복 김밥은 동그란 모양을 거부한다. 네모틀에 넣고 말아서 참기름 듬뿍 발라주는데 속재료는 오로지 두툼한 계란말이. 전복의 맛을 제대로 살려낸 영양만점 김밥이다. 야, 이렇게 하면 전복김밥이 완성이 된 거네요. 네. 오, 모양도 예쁜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전복하고 김밥을 같이 만나게 만드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김밥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되짚어서, 여기가 또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전복김밥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야, 아니 많이 사셨어요. 별로 안 드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컵밥이랑 김밥, 네. 그리고 주먹밥 같은 거. 어. 집에 사가려고. 아, 집에 사가시려고. 네네. 오, 근데 컵밥, 주먹밥 뭐 이런 것들, 김밥 다른 데도 많이 팔잖아요. 전복 들어갔다고 해서 유명해서 사러 왔어요. 원래 이런 김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신기하고 좀 이렇게 전복이 통으로 새로 올라가니까 그게 신기하고 또 먹어보고 싶어서 예, 방문하게 됐어요. 보니까요, 정말 전복이 이렇게 통째로 있고 바다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컵밥, 네? 김밥, 주먹밥입니다. 이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 컵밥에는요, 전복이 이렇게 활전복이 통으로 들어가서 너무 좋네요. 특히나 요즘 더위는 많이 와가지고 지친데 시간 없다, 뭔가 영양 보충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으세요? 주로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아이들도 잘 먹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식 간이 순해요. 그래갖고 많이들 이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다. 김밥, 컵밥, 주먹밥, 간편요리에 탈을 쓴 영양만점 이색 전복요리가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평범한 전복요리는 가라. 꽃밤과 함께 먹는 전복구이, 전복 샤브 뚝배기까지 제주를 대표하는 바다의 영양 덩어리 제주 전복 이색요리가 당신의 여름을 지켜준다.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과 거대한 돔, 이슬람의 상징과 같은 모스크다.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건축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모스크. 이슬람을 상징하는 건축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중심에는 오스만 제국의 천재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 기독교와 이슬람, 서로 다른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낸 도시 이스탄불. 지난 1985년 이스탄불 역사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중심, 보스포로스 해협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이스탄불에 있는 수많은 모스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1550년 오스만 제국의 10대 술탄인 슐레이만 1세 때 지어진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건축가이자 토목기사였던 미마르 시난이 건립했다. 오스만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미마르 시난. 큰 돔과 여러 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양식을 완성시킨 천재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는 그가 건축한 400여 개의 모스크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미켈란젤로 gibi o dönemdeki Leonardo gibi şehir devletlerine hizmet eden bir insan değil, bir imparatorluğa hizmet veren bir insan. Ekonomik güçte ona göre büyük. Çok daha önemlisi yalnız mimar değil. Şimdilerde çok popüler olan çok çağına göre çok ileri bir lojistik ustası. Çünkü buradaki bu kadar hızlı bir yapı inşaatındaki malzemeyi toplaması ve o işçiliği, ustasını, işçisini böyle bir şey için seferber etmeyi 7 sene içinde mesela. 수차례의 화재와 지진으로 초기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었다가 복구된 슐레이마니에. 미마르 신앙이 담고자 했던 모스크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다. 높이 53m의 대형 돔. 문과 문 사이의 기둥을 매우 높게 만들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모스크의 우아함을 더해준다. 쪽육색의 굽배. 인사네 바야 에젠 ve üzerinde şey yapan ayamenlik kuran bir kubbe ama şeffaf bir ışık düzeni var insan boyutuna yakın böylelikle de psikolojik olarak sizi rahatlatıyor insani bir boyut veriyor bu camilerde çok önemlidir caminin içi yine de gün ışığıyla aydınlık yani kandiller yanmasa da caminin içinde belirli bir aydınlık var bu da tabii Sinan'ın bir başarısıdır renkli pencerelerle bunu çoğaltıyor, pekiştiriyor. Çok fazla mesela bu caminin içinde Çin'i işi görmüyoruz. İstanbul'dan 250 km 떨어진 에디르네. 한때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이슬람교의 성지로 불린다. 이곳에서도 터키의 천재 건축가 미마르 시난을 만날 수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셀리미의 모스크. 미마르 시난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술탄 셀림 2세를 기념해 만든 셀리미의 모스크는 높이 43m, 중앙 돔의 무게만 2000톤이 넘는다.
1574년 미마르 신안의 나이 85세 때 완공됐다고 하니 건축가의 열정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세르미의 신안은 başeseri. 뭔 sebebi? 신안은 deneyimlerinin en son yapıtı olması, büyük başyapıt olması ve yapıldığı süreçte Osmanlıların zirvede olan bir ekonomik, politik ve sosyal ortamda ortaya konmasıdır. Selimiye'nin güzelliği esasında inancın ve bir devletin gücünün sembolü olmasıdır. Ve bu niyetle yapılmıştır. 신안의 마지막 역작을 만나기 위한 발길은 4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마르 신안이 완성한 오스만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모스크 내부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돔 전체를 장식한 아랍어 캘리그래피와 기하학적 무늬가 화려함을 더하고 창을 통과한 빛은 사원을 은은하게 비춘다.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일을 차별하지 않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 천재 건축가의 오랜 꿈이었다. 셀미의 미마리 olarak çok güzel bir yer. Düşünülen o mimari yapılar çok etkileyici. Çinileri olsun, yazıları olsun çok güzel. 90 yaşındaki bir mimarın bunu o yaşta bu yapıyı nasıl yaptı? Son eseri. Son eseri zaten. Beni bundan hatırlayın demiş. 거대한 돔과 창탑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건축의 표준 양식을 완성한 미마르 신안. 그는 인생 막바지 심혈을 기울여 지은 셀리미의 모스크를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꼽았다. 한평생 80여 개의 모스크와 400여 개의 건축물을 세우는 데 삶을 바친 천재 건축가.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수많은 건축물이 신안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Selimiye'yi Sinan'ın diğer eserlerinden ayıran en büyük özellik plan özelliğidir. Selimiye, diğer yapılarda gördüğümüz geleneksel Osmanlı mimari planlarının dışında bir evrensel sembol olarak yaratılmıştır. Sembolik bir yapıdır. Osmanlı mimarisinde tek kubbeyle örtülen en geniş mekana sahip olan cami Selimiye'dir. Osman Cegok 최고의 건축가 Sinan. 그가 대형 건축물만 지은 건 아니다. 신안이 설계한 대중목욕탕 소콜로 하맘. 지은 지 40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터키인들의 사랑을 받는 삶의 공간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도 앞장섰던 미마르 신안. 그가 터키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400여 년 전 이곳 에디르네에 세워진 작은 다리. 신안이 건축한 이 다리는 수세기의 시간을 무사히 견뎌냈듯 앞으로도 오랜 세월 터키인들의 삶과 함께할 것이다. 미마르 신안 sadece bizim bölgemizde değil, İstanbul'da, Balkanlar'da, Orta Doğu'da, Anadolu'da onlarca, yüzlerce eser vermiş bir isim. Türk tarihi çeşitli dönemlerden oluşuyor. Bunun en uzun dönemlerinden bir tanesi Osmanlı İmparatorluğu dönemi. 13. yüzyıldan 19. yüzyıla kadar Osmanlı İmparatorluğu o bölge, yaşadığı bölgede, Balkanlar'da ve Orta Doğu'da hüküm sürmüş bir imparatorluk, büyük bir devlet. Ve bu imparatorluğun en şaşalı dönemlerinin en önemli figürlerinden bir tanesi de Mimar Sinan. 16. Asya'와 유럽을 아우르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에는 위대한 건축가 미마르 신안이 함께했다. 이슬람 건축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미마르 신안. 그가 남긴 수많은 건축물은 500년의 세월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되어 세계유산 강국 터키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